아. 그런데 그런 열정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듯한데요. 할아버지 앉지. 할아버지 앉지. 바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스런 손자 노아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촌들. 할아버지 뽀뽀. 한번 해봐. 노아 씨. 이거 좀 보세요. 뭐. 노아는 임동진 씨의 막내딸인 연기자 예원 씨의 아들입니다. 글쎄 말이야. 연습에 몰두하던 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순간은 그저 연우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엄마, 아빠, 아빠, 어. 엄마, 아빠밖에 못해. 아직. 얘기하는 표현이 달라지잖아. 왜냐면 그냥 저는 야 뭐 이러다가도 손주 앞에서 왜 이렇게 되잖아. 저도 되게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으면은 되게 예뻐하실 거를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 좀 유난하게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유난이야. 아빠 이거 노아 거 다 챙긴 거거든? 노아야 또 해 짚는 일 또 시작이야. 다리 쌀 할아버지랑 빠이. 이렇게 맡겨놓고 가시는 거예요? 네. 자주 이래서. 종종 네, 자주 맡겨요. 이따가. 결혼과 동시에 잠시 연기를 쉬었다. 요즘 다시 활동 준비로 바쁜 예원 씨. 그런 딸을 위해 종종 손주를 봐주곤 합니다. 아이. 평소에 따님한테 뭐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러시는 적이 있으세요? 그게 자식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야 뭐 좋았어 뭐 좀 아니다 하는 그냥 그 총괄적으로 한마디씩은 해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건 자식한테는 좀 힘들더라고요. 자 일어서세요. 요즘